엄청난 양이죠. 이게 도봉입니다. 도봉. 이동말벌의 도봉.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통을 비우고 나면 봉장 전체를 쓸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싸그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. 자, 계속해서 더 올 거예요. 예, 벌의 습성을 모르는 것들이 고정양봉들 주변에 이동양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. 이 이동말벌들은 싸그리 죽여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봉장 전체를 쓸어버립니다. 이동말벌을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봉장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전부 다 막 찝찝거려요. 여기도 보면 말벌포획기도 엄청나게 와있죠. 이걸 한 곳으로 모으지 않으면 이 나머지 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. 그러니까 이동말벌은 이렇게 빈통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싸그리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. 그래야 내 봉장에 전염병이 돌지 않고 진드기도 업에서 들어온 일이 없고 그 내 벌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양봉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서 직접 전멸을 시키지 않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은 세빈을 딱 가지고 와서 현장 가서 초토화 시켜버려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짓을 반복할 거라는 얘기죠, 야들은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들이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. 나라라, 이 새끼야. 왜? 아야, 왜? 왜? 왜 물어뜯는겨?
이게 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벌의 병을 전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.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, 벌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동말벌을 데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. 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예의라는 걸 갖출 줄 알면 이런 짓을 안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. 할 일도 없고. 벌이 있다고 입간판까지 걸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놓고 사라지는 거죠. 제가 벌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부터 야네들 나는 거 보고 방향 찾아가서 전멸시켜 버릴 겁니다. 근데 제가 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제 봉장의 벌들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죠. 이게 한번 들어오면 이 자리 초토화될 때까지 자네들은 계속 들어옵니다.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건 계속 들어와요. 그러니까 또 미끼를 또 집어넣는 겁니다. 어제 미끼 집어넣은 거죠. 싹다 파갔죠.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야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죠. 야는 버리고 야도 지금 다 파갔습니다. 이게 제가 낮에 일을 다니니까 싹다 파가버린 거죠. 이게 야도 버리고. 또 이렇게 새로운 미끼장을 또 갖고 옵니다. 미끼장을 갖고 와서 위에 점일된 걸싹다 긁어버려요. 긁어서 안에서 꿀냄새가, 낮에 햇빛이 강하면 꿀냄새가 강하게 퍼집니다. 강하게 나게끔 유도한 다음에 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뭉치게끔 만드는 거죠.
자, 이렇게 해서 또 미끼장을 넣어놓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저 벌통 안에 들어와서 금방 이와 같이 싹 파갈 거예요. 그 파가는 와중에 얘네들은 한번 파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저녁 때처럼 이렇게 또 몰릴 겁니다. 또 몰리게 되면 또 토치로 전부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. 자, 예의는 지키는 자에게 지키는 거예요. 예의를 지키지 않는 놈한테는 예의를 지켜서는 안 돼요. 지킬 필요가 없어요. 항상 예의를 지키는 놈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지. 좋은 걸 좋게 하는 거지. 예의가 없는 놈한테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물론 이 이동말벌은 죄가 없어요. 이 이동말벌을 고정양봉 옆에 갖다 놓은 벌 키우는 새끼가 잘못된 거죠.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. 근데 잘못한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,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개좆바는 소리를 합니다. 좋은 게 좋은 거지 지는 족같이 해놓고 나보고는 좋게 하래요.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예의는 지키는 사람한테 지키는 겁니다. 예의를 지키지 않는 놈한테는 절대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 될 거예요. 왜냐면 동양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는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. 그래서 여름벌 키우기가 조금 유리해요. 여름벌 키우기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산란이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말벌들은 한번 갖다 놓고 며칠에 한 번씩 올 겁니다. 연락처 없이. 그러면 우리 같이 고정하는 사람들은 봉장 초토화돼 버려요. 그럼 그 초토화를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이 이동말벌을 계속 오는 대로 이 외역봉을 죽여버리면 됩니다. 외역봉을 죽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, 그 안에 있는 내역봉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습니다. 그리고 그 벌통에는 이제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봉장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러 온 이 이동말벌을, 이것들은 다 외역봉이에요. 이게 싸그리 전멸시켜버려야 돼요. 그래야만 이동말벌을 갖다 놓은 그 벌통이 안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내역봉이 굶기 시작하고 애벌레가 썩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병이 한순간에 쫙 퍼지죠. 제가 낮에 일을 안 가면 좋죠. 낮에 한 템포씩 딱딱 잡아서 전멸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낮에 일을 가니까 열심히 퍼가라고 놔두는 겁니다. 열심히 퍼가라고 놔두고 그리고 저녁 때 와서 싸그리 정리해 버리는 거죠. 장수 농약농법의 전멸에서 빼놓은 소비, 썩은 소비를 잃을 때 써먹는 겁니다. 버리지 않고.
물 쏘인다 임마. 벌써요 이 새끼야. 이거 살아있어. 이 혓바닥을 한번 쏘여봐야 너 정신 차리지. 혓바닥 쏘인다고. 혓바닥 새끼야. 뭐 흉물 물이 있었는데. 나나나나나나나 이 새끼. 이 새끼가 너도 다쳐봐 이 새끼야. 봐 이 새끼야. 여기 가봤네.
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가도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가게 경립판을 중간중간에 치는 겁니다. 그렇게 중간중간 쳐놔야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이동 말보라고, 나가려고 하는 이동 말보라고 겹치는 거죠. 겹치면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안에 천을 하나 까는 겁니다. 천을 하나 깔아서 안에 들어온 놈이 나가지 못하게. 자, 제 영상을 보고 개소리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니까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동 말보를 잡아보겠습니다. 그동안에는 그냥 대충 잡았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동 말보를 본격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잡아서 이 안에서 전부 전멸시켜버리겠습니다. 약간 구조가 다르죠? 이 방법을 해서 요놈들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가득 차는지 보고 수정하면서 이동 말벌을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.